1939년 3월 30일 당시 경성의 각종 공연이 열리던 경성보민관. 7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늠름한 풍채의 한 노인이 그의 마지막 소리를 마쳤다. 감동한 수천 명의 청중들은 넋이 나갈 정도였다. 바로 조선 말기 5대 명창 중의 한 사람인 명창 이동백의 은퇴 공연이었다. 조선 말기에는 이동백을 비롯 5대 명창들이 있었는데 그중 무려 세 사람이 공주 출신이거나 공주를 무대로 활동하였다. 공주의 소리판은 민요권인 경기 지방의 소리와 판소리권인 남도 소리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특성이다. 공주에서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 노래를 주고받으며 흐름을 끊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흥얼거리는 그 흥을 중요시해왔다. 민요제와 판소리제가 섞여 쉽게 부를 수 있는 형태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공주에서는 어느 마을을 가든지 옛소리가 보존되어 있다. 태평가, 청춘가, 창부타령 등의 경기 민요조 노래나 백발가, 쑥대머리, 오륜가 등의 단가가 공주 사람들이 주로 부르던 노래이다. 한편 공주에는 예로부터 충청도 감영이 설치되어 관찰사가 머물렀으며 호서 지방의 부자들이 집결해 살아왔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음악과 여흥에 대한 수요가 늘 있었고 그만큼 소리꾼들에게 공주는 먹고 살 걱정 없이 소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무대였다. 이러한 토양 속에서 황호통, 이동백으로 대표되는 조선시대의 명창 그리고 현대 판소리계의 거장인 박동진 명창이 배출되었다. 익히 들어왔듯이 판소리는 전승 지역과 전승 인맥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주로 섬진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방에는 서편제가, 구례, 순창 등 동쪽으로는 동편제가 많이 불렸다. 경기 충청 일대에서는 창법상 동편제와 서편제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양식이 성화였는데 이를 중고제라 한다. 첫 소리를 평평하게 시작하여 중간을 높이고 끝을 다시 낮추어 끊는 것이 특징이다. 동편제나 서편제에 비해 독서풍, 가곡풍이 주류를 이루며 소박한 맛을 낸다. 소리의 고장 공주는 이 중고제 판소리의 중심지였다. 공주에서 활동하며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중고제 명창들은 이동백 등 다섯 명창의 활동기 전부터 존재했다. 우선 해미에서 출생하여 공주에서 살면서 후황 양성에 노력을 다한 고수관을 들 수 있다. 조선 후기 순조, 철종 때의 명창으로서 지금은 그의 고향인 충남 해미에도 공주에도 그의 흔적이 없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성음이 섬세하고 아름다워 딴목청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딴청 일수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판소리 하나로 도처춘풍이라는 말을 유행하게 했던 명창 정춘풍이 있다. 동네 정씨 양반 가문 출신으로 헌종 때 소가에 합격하여 진사벼슬을 얻었으나 판소리를 익혀 명창이 되었다. 학식이 있어 구전으로 전해지던 판소리의 가사를 정리하는 업적을 남겼다. 전라도의 신채효, 충청도의 정춘풍으로 일컬어졌으며 공주에서 활동하다가 상경하여 흥선대원군으로부터 벼슬까지 수여받는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평상시의 목소리가 호통을 치는 것과 같이 우람하다 하여 호통이라는 별명을 얻은 황호통 역시 조선 고종 때의 명창이다. 계룡면 신길이 소재곡의 아랫마을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연명하던 가난한 사람이었으나 김정근에게 사사받고 정창업 등과 교류하면서 중고제 판소리의 판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 순종대로 내려오면서 중고제의 마지막 명창으로 불리는 김석창을 만날 수 있다. 공주 출신으로서 이동백보다 약 20년 정도 연상으로 1840년대에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김석창과 이동백이 함께 서천 비인현에서 현감의 요청으로 공연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연 후 현감이 김석창에게는 100냥을 주고 이동백에게는 15냥을 주었다고 한다. 이에 분을 달래지 못한 이동백은 15냥으로 독을 사다 현청 앞에 세워놓고 이를 몽둥이로 깨뜨린 다음 김석창을 소리로 능가하겠다는 결심으로 진주 이곡사에서 3년 동안 독공을 하였다. 그러나 3년 독공을 마치고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미 김석창이 사망한 후여서 통곡을 했다는 드라마가 전해진다. 이들 외에도 김성옥, 그의 아들이자 이동백의 스승인 김정근, 김정은의 아들이자 조선성악연구회의 일원이었던 김창용, 김창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박동진의 스승 정정렬 등이 명창의 반열에 올라 공주를 빛낸 사람들이다. 공주시 무릉동 376번지 금강의 면에 있는 이곳에서는 판소리 다섯 마당의 구성진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곳은 바로 전승이 끊어질 뻔했던 중고제 판소리를 이어나간 박동진의 판소리 전수관이다. 박동진은 공주시 무릉동에서 1916년 출생하여 일제강점기 판소리를 지켜내는 데 기여했다. 주로 마디 소리로 불리우던 판소리 다섯 마당을 5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완창하여 후학에게 본을 남기기도 하였다. 200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판소리를 중흥시키는 데 혼을 다한 대가로서 이제 그는 가고 없지만 그의 노력에 힘입어 이곳 공주에서 판소리와 그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호남과 호서 지방의 판소리를 연결하는 판소리 문화의 중간 집결지 공주는 이러한 역할로부터 시작하여 훌륭한 명창들을 배출했고 이제 우리나라 판소리 문화의 맥을 잇는 중추로서 19세기, 20세기 명창들이 꾸었던 꿈을 새롭게 꾸고 있는 것이다.